시녀가 되어야 할 운명. 너의 이름은 제인. 진정한 너의 꿈은 뭘까? 오,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것. 세상 사람 모두 날 말렸고 날 비웃었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멋진 기사. 그 언젠가 드래곤이 공주님을 납치했지. 험악하게 불을 뿜는 소름 돋는 초록괴물. 하지만 내가 누구야? 바로 기사 제인. 와우 와하하 제인 날 친구가 된 드래곤. 알고 보면 너무 착한 친구. 장난기 많고 말썽쟁이지만 와우 와하하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기사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러게. 아이반 기사님. 배불뚝이 싸움꾼. 내가 누구 말하는 건지 넌 알지? 싸움밖에 모르는 멍청이. 차라리 나랑 연습해. 웃기셔. 그래 맞아. 긴장을 푸는데 웃음 만큼 좋은 건 세상에 없다고. 긴장이라니? 시험 말이야. 역사상 최초의 여기사다 보니 부담이 크잖아. 여기사로서의 자질과 용맹스러움을 보여주는 일이 쉬운 게 아니지. 그러려다 보니까 긴장되는 게 뻔하지. 난 아니야. 아우, 제스터 살려. 이야. 너 꾀병이지? 아니, 빨리 응급처치가 필요해. 설마, 관심이 필요한 거겠지. 못 말려. 안녕, 레이크. 제인, 빨리 와봐. 이쪽이야. 이것 좀 봐. 정말 놀랍지? 우와, 버섯이네. 진짜 크다. 그냥 버섯이 아니고 드래곤 버섯이야. 어떤 거지 찾아봐. 틀렸어. 작은 건 용 배설물을 거름으로 썼고 큰 건 다른 동물 걸 썼어. 다른 동물이면 어떤 것? 아니야,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겠다. 왜 그래? 어서 와, 제인. 보지도 않고 난 줄 어떻게 알아? 웃음소리만 들으면 알 수 있지. 커버트 왕자님. 에이치. 감사합니다, 커버트 왕자님. 페퍼, 부엌이 왜 이렇게 뭐랄까 지저분해? 그냥 좀 바빠서 그래. 여기도 일, 저기도 일. 왕자님이 맨날 저렇게 마음대로 부엌에 들락거리시니? 마셔, 사과 주스야. 베퍼, 목마를 테니까 어서 마셔. 나도 긴장될 때면 입술이 바짝바짝 타더라. 베퍼, 왕자님은 크게 들이셨다 내쉬면 긴장이 풀려. 크게 들이마시고 조금 이따 내쉬고 크게 들이쉬고. 물론 음식 만드는 게 네 일이긴 하지만 왕자님의 부엌에 와서 마음대로 음식을 집어먹는 건 너무하잖아. 숨을 내쉬어. 미안해. 괜찮은 거야? 괜찮아, 고마워. 솔직히 왕자님이 계속 들락거리니까 일하는 데 방해가 되긴 해. 내가 말씀드릴게. 됐어, 제인. 하지마. 내가 참으면 되는데. 아침
인정해. 착하지. 옳지. 왕자님 아무 먹이나 주시면 안 돼요. 내가 주고 싶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마음 주지. 커버트 왕자님, 페퍼가 만든 쿠키를 가져오신 건 맞죠? 궁궐 요리사 일이라는 게 사실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자님이 마음대로 음식을 집어가시면 페퍼가 더 힘들거든요. 왕녀들은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에? 왕녀들은? 이건 새로운 별명인걸. 저리 비켜. 꼭 기억해둬야지. 꼬린 들고 발은 세우고. 어우 드래곤, 이거 어떡할래? 내 날개 이미 센 걸 어떡해. 미안해 스미시. 내가, 아니 우리가 깨끗하게 치워놓을게. 그렇지 드래곤. 치울 게 있나? 간지 간지 간지. 아, 그만 그만해. 아유 알았다고 알았다고. 아유 알았다고. 아, 치우면 되잖아. 여긴 내가 정리할 테니까 넌 순찰이나 돌아. 가자 어서 타. 출발할까? 제이 나랑 놀자. 제인이 성에 갇힌 공주에. 그럼 내가 멋진 기사가 돼서 구해줄게. 안 돼요, 지금은 좀 바빠서요. 예쁜 목걸이랑 머리핀도 다 줄게. 아 저야 좋지만 할 일은 해야죠. 머리핀 꽂으면 제이도 예쁠 거야. 그래, 오늘 아침엔 어떤 훈련 받았어? 꼭두각시 등 뒤에 묶어놓은 리본을 빼내는 거였어. 결과는? 내가 졌지 뭐. 하! 오호! 오호! 아, 너무 가려워! 오호! 아, 날개 뒤쪽이야! 어! 아, 빨리! 내 손도 안 닿아, 미안해. 어쩔 수 없지, 안 되겠다, 착륙해야지. 꼬리를 들고, 집게 반은? 와우! 아호! 용의 피부는 정말 최악이야. 제인, 여기 제발. 안 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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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아우. 아. 아, 좋았어. 그렇지. 좋아, 좋아. 제인. 솔직히 알다시피 내 덩치가 보통 크니. 나 미치겠다고. 미안. 페퍼 생각 좀 하느라고. 왕자님 때문에 요즘 부엌 일이 많이 힘든가 봐. 페퍼 성격에 말도 못하고. 내가 아는 누구한 딴판인걸? 어떻게 해서든 페퍼를 도와주고 싶어. 그럼 그 악동 왕자를 산에 버리고 오자. 그렇게 간단한 문제면 좋게. 이거 괜찮다. 입을 막아버려. 드래곤, 나 지금 심각하단 말이야. 산에 버린다든가 입을 막는 건 불가능하잖아. 인간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아, 그럼 우물에 빠뜨려. 안 돼. 성에서 쫓아내. 드래곤! 제인이 저더러 부엌에 날씬도 하지 말래요, 아버님. 정말 그랬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가지 말래요. 시종 있는 데서 막 화냈어요. 배가 고파서 뭐 좀 먹은 것 같고 막 장피 주잖아요. 그럼 내가 제인한테 말해보랴. 제인, 잠시 이리 오너라. 부르셨습니까? 왕자한테 부엌에 얼진 말라고 했느냐?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절대 아닙니다. 아까 그랬잖아. 제인, 왕자는 한창 많이 먹고 많이 자랄 나이가 아니더니. 제인이 당하고 있는데 내가 두고 볼 순 없다. 너 저리 못 가, 조그만 게 까불기. 난 왕의 운명인 라비니아 기사다. 아버님. 라비니아 우리 아가 이러다 다쳐요. 난 어떤 어려움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 어쨌든 왕자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뭐든 잘 먹는 건 좋은 일이야. 그것 봐! 저 페아,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저는 페퍼가 걱정입니다. 힘들게 요리하는 페퍼를 위해 조금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런지요? 네가 도와주지 그래? 저는 기사로서 할 일이 있어요. 그럼 기사를 하지 마. 존경하는 페야, 제 말뜻은 기사 같은 거 관두고 부엌에서 일해. 그럼 되잖아. 하지만 페야, 이 문제는 그렇게 좋습니다, 페야. 제가 내일 시험에서 떨어지면 기사 자기를 포기하고 요리를 하겠습니다. 그래, 부엌대기 잘 어울린다. 용감한 자세로구나, 제인. 하지만 그건 대신 존경하는 페야, 만약 제가 시험을 통과하면 왕자님께서 마음대로 부엌에 있는 음식에 손댈 게 아니라 식사 때를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그거 참 용맹한 기사다운 제안이로다. 좋다, 그렇게 하지. 가봇, 제인이 시험을 통과하면 넌 5일 동안 페퍼의 부엌일을 도와주거라. 궁궐 대소사를 알아두는 것도 나쁘진 않단다. 이 정도면 정당한 거래겠지, 제인? 그렇습니다, 페야. 그럼 됐느니라. 가자, 왕자. 수고해라, 제인. 전부 다 들었어. 뭘? 원래 우리 용들이 귀가 밝아. 그랬나? 뭐라고? 내 말은 알았다, 관두자. 넌 옳은 일을 한 거야. 정말이야? 그렇고 말고, 그까지 시험이야 헛간 태우기만큼 쉽잖아. 그치만 다른 예를 들자면, 어? 헛간에 있었네. 나보고 요리를 하라고? 기사 주제에 왕자 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재수없는 계집애. 너무 불공평해. 원래 사는 게 불공평한 거랍니다, 왕자님. 움직이지 마, 조랑말 착하지. 제인은 시험에서 떨어질 거야. 제인이 떨어질 리가 없어. 제인은 기사라고. 내일부터는 아닐 거야. 라미니아 공주님, 왕실 취침 시간이 다 된 걸로 아뢰옵니다. 조랑말은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치만 조랑말은 건초랑 당근을 먹어야 돼. 이 수프 진짜 맛있다, 페퍼. 고소한데? 무슨 수프야? 버섯 수프. 커다란 버섯 아니면 작은 버섯? 큰 거. 원래는 쿠키도 있었는데 왕자님이 와서 전부 먹어버렸지 뭐야. 앞으로는 왕자님 때문에 속 썩을 일 없을 거야. 정말 왕자님만 얌전히 있어줘도 요리할 맛 날 것 같은데. 그래, 이 수프로 씨를 지어야겠어. 걸작이 나올 거야. 넌 저녁 안 먹어? 먹었어, 고마워. 사실 안 먹었어. 종일 요리만 하던 걸. 자, 내일 아침 식사에 내놓을 쿠키를 구워볼까? 내 버터, 대체 버터가 어디 간 거야? 탑은 준비됐어. 아름다운 소녀도 지금은 이렇게 앉아있지만 내일이면 탑 꼭대기 방에 갇히리라. 어때, 제인? 좀 긴장되지? 아니, 페퍼한테서 배운 게 있거든. 드래곤처럼 숨 들이셨다 내쉬는 거? 맞아, 레이크. 바로 그렇게 하는 거야. 말이 아주 쉽지. 물은 왜 불이 안 나오지? 용감한 여기사님, 우리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사실은 내기를 했거든. 누구랑? 페아랑. 시험을 통과하면 왕자님이 부엌일을 돕고 실패하면 내가 해야 돼. 별거 아니네, 뭐. 그리고 또 있어. 난 기사 자기를 포기해야 돼.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돼? 부탁이야. 나미야 제인, 근위대의 기사다. 허리엔 칼을 차고 드래곤과 함께 나아가는 난 드래곤. 날씨가 화창하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페아? 존경하는 페아, 오늘은 소녀 구출하기 시험이 있습니다. 제인은 탑에 갇힌 소녀를 구출해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원 안에서 쓰러지거나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제게서 이 은색 리본을 뺏어야 합니다. 다음엔 아이반 기사를 따돌리고 탑 꼭대기 올라가 리본을 소녀에게 건넨 후 함께 내려와야 하죠. 이를 성공해야만 정식 기사가 됩니다. 제인, 너에게 행운을 빌어주겠노라. 제인, 나 여기 있어. 필요하면 불러. 고마워, 드래곤. 시작할 테니 조용히 하라. 그럼 전 용 모양 조각상처럼 입 다물고 있을게요. 그렇다면 고맙고. 하지만 승질나면 언제 불을 내뿜을지 저도 장담 못해요. 드래곤! 너한테 기대가 크다, 제인. 비켜! 모두 비켜라! 우리 공주 라비니아, 이쪽으로 오너. 탑으로 가거라. 넌 할 수 있어, 제인. 힘 나라 힘.
라비냐, 우리 공주. 아이반 기사님 빨리요. 좀 잡아주세요. 알아. 으아, 잘했다, 잘했어. 한 번만 더 해. 오늘은 그만해요. 미안, 너무 가려워서 그만. 뭐하느냐 커버트, 내 길을 걸었으니 따라야지. 하지만 아버님. 훌륭한 왕자답게 약속을 지키거라. 아버님이 나보고 부엌에서 널 도와주라셔. 어? 그래 잘했다. 그럼 이제 가봐라. 열심히 하거라. 태아 말씀 그대로야. 진, 너 정말 대단하다. 오늘 시험에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다만 어쨌든 너도 이제 정식 기사 자격을 받았구나. 축하한다, 제인. 어? 말하자면 이게 다 제 덕분이죠. 안 그래, 제인? 자꾸 가렵다며. 여기 맞지? 솔직히 말해봐, 내가 없으면 진짜 따분하겠지? 네가 없으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 난 솔직히 말한 거야. 인정하라니까. 싫어.